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.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오고 나가면서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초등학생이냐? 짜장면 사준다고 회유되게 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. 다 큰 어른이 짜장면 사준다고 회유될 리는 없다라는 반박인 겁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